한동훈 하면 떠오르는 가장 큰 문제인 인사참사. 파면 팔수록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민주당 서영교 의원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과연 한동훈 반응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 해당 내용 함께 시청하시죠. 이 사람이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호로 영입했다고 하는 그 박성수 변호사입니다. 판사 출신의 박성수 변호사.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에는 이쁜 여자는 팸이 안 해. 이게 인재 영입 1호고요. 이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써 있고요. 또 어떤 글이 써 있냐면요. 여자는 잠재적 성매도층. 나쁜 인간들 아닙니까? 여자는 잠재적 영아살인법. 그리고 최근에는 페미니즘은 공산주의 같은 것으로 경쟁에 도태된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찬동한다. 이쁜 여자는 페미니즘을 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이 커뮤니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운영자는 이거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는 말이 이것을 삭제하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엉뚱한 답변을 해놨다고 합니다. 당장 인재 영입 1호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지고 취소시키고 그리고 박은식 비대위원은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장경태 의원의 발언입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의 망언과 혐오 발언에 대해서 많은 최고위원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데 좀 저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박은식 비대위원은 결혼과 출산은 남자가 결정이라고 했다가 논란이 되었는데 전쟁 지면 집단 기억기억 등의 발언까지 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단 기억기억은 무슨 단어입니까? 집단 강간을 의미하는 은어 아닙니까? 심지어 김구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 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까라며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매도하고 비하하는 삐뚤어진 역사관을 SNS에 적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영입 조건은 왜곡과 저질입니까? 극단적 혐오 언행하면 당에 있을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묻습니다. 박은식 비대위원장과 박상수 변호사 이 둘은 한동훈식 자리에 적격입니까? 이에 더해 국민의힘 이승복 서울시의원은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다가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에게 진심사살이라는 표현으로 대학생을 사살하란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박은식 비대위원, 박상수 변호사, 이승복 서울시의원 이 트리오에 대한 조치를 지켜보겠습니다. 망언, 저질, 갈라치기에 대해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